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승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이 참 긴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사실 준비한 내용은 더 많은데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정치적인 문제를 다뤘고 경제적인 문제를 다뤘고 사회적인 문제를 다뤘거든요. 문화는 제가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정치, 경제, 특히 사회 부분에 많이 녹아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내부 문제를 다루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 내부 문제를 살펴보는데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공동체의식의 붕괴라는 거죠. 공동체의식의 붕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만이 아니라 사실은 동물도 식물도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알았을 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사회성을 띄우고 있죠. 우리가 밴드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이.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무리와 무리가 만날 때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본 영화 혹시 라이언킹이라고 기억하세요? 거기 보면은 나름대로 질서가 있잖아요. 사자는 사자 나름대로의 공동체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소는 물소대로 다 질서가 있는 거죠.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그런데 그들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현재 한국 사회가 이런 공동체의식이 붕괴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도 불행하고요. 그 다음에 늘 그렇듯이 어떤 공동체든지 대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허무하게 격파가 될 수가 있어요. 경험했잖아요. 우리 잊어버렸습니까? 6.25 또 이전에 일본 이렇게 쉽게 허무하게 격파당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죠?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은 갈등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원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도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상 갈등이 있다는 것을 절대 부정할 수가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의도적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이상합니까? 어느 사회나 의도적 세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는 스파이들이 있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소비에트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때도 당시 러시아 가장 적대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입니까? 또 있죠. 일본이잖아요.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그때 일본에서 외교관들이 바로 소비에트 혁명을 일으키는데 일부 작동한 것이 문고를 통해서 밝혀진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세내에서도 적대적인 세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동일하게 북한에서도 북한의 적대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세력도 있는 건 현실이니까 부정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남한사회에 적대적인 세력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하는가 문제인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에 와서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본격적인 발언과 본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는 사상 갈등이 드디어 생겼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논리적 광기가 있고요. 신뢰감의 상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논리적 광기, 제가 얘기를 안 했죠.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리고 정체적이고 타율적이다. 이거 틀린 겁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역동적이고 그리고 한이 아니라 신기가 있었고 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특한 특성인데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환경상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상 그리고 샤머니즘 문화권이라는 문화적 특성상 우리 신기가 강한 건 확실합니다. 일본 신기가 강하지만 우리처럼 폭발적이진 않습니다. 우리 더 폭발적이고 더 비논리적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신기가 때로는 광기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히 학자로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2013년도에 만든 PPT 파일인데요. 제가 이명박 정권이 처음 출범할 때 한국에서 광우병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광우병 사태를 지지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것이 촛불이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찬양을 했습니다. 저 그 당시 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인간의 상식으로서 이런 광우병에 관한 보도를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지극히 편향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당시 정권에서 비판적이었지만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특히 지식인 여러분, 반성하세요. 여러분들 그때 찬동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 빼고 정말 평범한 보통 지식인 여러분 반성하세요. 여러분들이 지식이었다면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걸 가지고 한국 사회의 커다란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진 폭풍은 지금까지도 큽니다. 나중에 사회학자들이 분석해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동참했던 여러분, 지식인 여러분, 교수 여러분 반성하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확실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건 정파라든가 종파라든가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지식인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상식을 잃어가는 사회에 여러분들은 동참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때 야 이건 광기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정말 빅브라더가 탄생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그런 사회가 도래하는구나. 1984년에 동물농장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특히 대형론, 소형론을 내셨습니다. 이제는 빅브라더, 대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이걸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발산하는구나. 이건 작은 형들이로구나. 작은 형들이 있을 수 있잖아. 왜 우리는 꼭 빅브라더만 생각하죠? 스몰 리틀 브라더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형이 된 겁니다. 모두가 권력자가 되고 싶어 했고 권력자가 된 것이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시기와 질투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은 동등합니다. 동등하죠. 정치적 권리 동등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동등하지만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잘 사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못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 때로는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저도 불만을 갖거나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질투하지 말아야 되고 남이 특별한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부추겨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초반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에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 없다.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발굴하거나 또는 개발하지 않고 그들을 리스펙트, 존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왜? 우리는 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저 부정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 많이 변한 겁니다. 시기와 질투 많습니다. 다른 집단도 있다고요?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을까? 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게 시기와 질투가 많을까?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주체입니다. 삶의 주체는 자기고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삶을 영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못 벌면, 내가 못 배웠으면, 내가 좀 못났으면 다른 데서 나의 존재 가치를 구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고 좋은 걸 가지고 사람이 가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의 세대처럼 특히 젊은이들처럼 외모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남자 여러분 마찬가지. 여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자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 안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남자나 여자나 너무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그 본질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 잘생기거나 가능하면 예쁜 게 좋겠죠. 그러나 그 비율은 우리 스스로가 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를 상실하게 되고 그게 인간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너무 외래 문화의 종교의 과도한 영향을 받고 있다. 여러분, 제가 한 것도 있고 학생들의 강의한 내용도 있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이 있었는가? 제가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이 있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몇 사람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오, 단군신화, 화랑도, 뭐 등등. 그런데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단어지. 그럼 우리는 뭐죠 도대체? 자기 집단의 고유한 사상도 존재하는지를 모르거니와 알아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들 잘못입니다. 우리 같은 지식인들, 학자들, 역사학자들, 철학자들의 잘못이죠. 우리 그런 걸 찾으려는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도 자꾸 새롭게 발굴하고 개발하고 만들어가면서 시대를 거쳐가면서 사상이 쌓이는 겁니다. 처음에 석가모니가 많은 말씀 하셨나요? 예수가 많은 말씀 하셨나요? 마호메트가 많은 말씀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공자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가 몇 마디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세의 암흑을 거쳐서 유럽이 찾아낸 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우리 새롭게 재부흥한다. 리디스커버리, 다시 발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없이 이렇게 찾아가고 만드는 건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걸 상실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노력을 게을려고 포기하다 보니까 정작 지금은 우리 것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은 무시하죠? 중국을 무시하죠? 그럼 일본은 고유사상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중국이 고유사상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들은 자신 있게 답변합니다. 여러분 답변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뭐죠? 우리 민족이 고유사상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확실하게 표현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예를 들면 고려 멸망 이후에, 아니면 통신라와 발해 멸망 이후에, 아니면 고려가 원나라에 지배당한 이후에 우리는 너무나 외래 문화와 종교의 과도한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유교가 원래 우리 겁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략이 우리 겁니까? 아니면 조선시대 후기부터 현대까지 영향을 끼치는 천주교나 기독교가 우리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 것은 받아들여야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문화의 수용이고요, 스팝이고요, 순응이고 그다음에 융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전제는 우리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는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것을 수용했을 때 그것이 정체성과 자의식이고 그것이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어디서나 떳떳하게 남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자의식 아니겠습니까? 정체성의 기반이 뭡니까? 자의식이거든요. 내가 곧 삶의 주체라는 것. 그런데 우리 있게 한 그 무엇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잘못이죠. 우리 같은 학자들, 지식인들의 잘못이죠.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내부 문제는 이렇게 외래 문화라든가 종교의 과도한 영향을 받아서 잘 모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면이 강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말하기 힘들어요.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피리 부는 소년을 따라서 쫓아가는 쥐떼들이 아니다. 인간은 자유로워야 된다. 누구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비판하고 의심하면서 내 스스로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보고요. 저는 원래 우리 민족이, 그리고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고구려인들이, 아니면 그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자, 대안이 무엇일까? 제가 쭉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간은 공존의 이데요. 아니, 만물은 서로 돕는다. 이게 상호 부조론이거든요. 그리고 세계는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이를테면 입자와 파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인류 역사 이래 언젠가부터 흔히 말해서 깨우친 사람들이 있을 때 선지자들이 늘 하던 얘기가 이겁니다. 아, 우리는 공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서로가 도와가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용어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20세기 후반에 흔히 말하는 증상교를 통해서 상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나 그 말의 어원과 기원도 모른 채로 상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두선이라고 그랬죠. 단어의 차용이 단은 아니죠. 우리나라 지식인 여러분, 단어를 차용한다고 해서 본인이 지식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그래도 되지만 지식인들, 전문가들, 교수들은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라든가 자기가 사는 말에 대해서는 그 의미라든가 구체적인 것을 알아야 되고요. 자신감을 갖고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지식인들이죠. 그리고
공동체 생명, 공동 생명체 의식을 지니게 되는데 모두 살아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모두가 같이 살아 있는 것으로 더불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요. 그냥 제 느낌이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바다를 뗏목을 타고 항해를 여러 번 했습니다. 태풍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바다에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태풍을 만나면 파도가 몰아치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가 무엇이라고 답변했겠습니까? 물론 무서울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불안감도 존재 이유가 있다. 파도도 달빛도 다 존재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불안감도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무서울 수 있지만 그러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나가는 우리가 개미를 보더라도 함부로 밟지 않고 발을 돌려서 걸어가는 어떤 고승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죠. 달팽이를 볼 때 밟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사마귀 한 마리가 그 버스 정류장과 길가 약간 화단이 있는 곳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화단에 가가지고 나뭇가지 긴 거를 주워서 그걸 가지고 이 사마귀를 처음에 톡톡 두들기다가 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걸 딱 들어가지고 풀숲에 옮겨놨죠. 왜? 제가 옮겨놨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불필요한 생명체가 죽어야 되죠? 이 우주에서 단 한순간만 존재하는데 인간과 마찬가지로 단 한순간 존재하는데 왜 그가 불필요하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방관해야 되죠?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이런 마음씨는 제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가 가졌던 생각이고요. 당연히 우리 할머니는 그 이전에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배웠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정서거든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비 오신다. 그럼 학생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내가 뭐라고 그랬지? 학생들이 고개를 들고 또 생각합니다. 비 오신다고 말했지? 맞습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비 오신다고 하는 말을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비는 오시는 거예요. 왜? 필요하기도 하지만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림이라고 부르고 모든 걸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지.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곳에 경호체를 붙이면서 제가 학생들도 똑같아요. 또 슈퍼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아르바이트하는 24시에 갑니다. 돈을 1,000원을 내게 되면 거스름돈을 100원을 줍니다. 여기 100원이세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또 여성분이라고 그래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성도 일본 말이지만 그래도 용납할 수 있어요. 여성분이 맞습니까? 1,000원이세요가 맞습니까? 뭐 이런 이게 어법도 없는 일본 말을 흉내내면서 예의가 있고 인간을 존중한다고 주장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걸 방관하는 어른들, 지식인 여러분, 이게 됩니까? 정말 우린 존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임무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본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우린 왜 이렇게 일본 속에 파묻혀 살죠? 제가 언젠간 꼭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 특히 현재 한국 문화에 침투해 있는 일본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본이 만약 적이라면, 일본이 만약 경쟁자라면 일본을 정확히 하는 것이 정말 애국이죠. 일본을 무조건 욕하거나 비판하거나 일본의 실체를 모르게 하거나 일본의 실체를 모르게 하면서 일본 거를 모방하거나 베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치관을 상실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받고요. 특히 지금 저와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승환 학생, 또 선생님이죠. 이승환 선생의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겁니다. 가치관에 관한 문제. 요즘 젊은이들은 삶의 목표를
잘 설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상을 추구하거나 실현하려는 의지가 좀 약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건지 때로는 혼란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이거 저도 똑같이 경험했던 것이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 나름대로 윗세대라든가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가서 생각할 만한 여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여러분 시대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간? 뇌 공간이. 지금은 대중문화가 그저 막 쏴대니까 우리는 생각할 시간이 없고 사유할 시간은 100%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런 것에 고민을 하면서 자기 가치관을 설정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겁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 겁니까? 아니면은 가능한 삶의 주체가 되면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해외를 나가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극한 상황이나 한계 상황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강한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약해요. 우리 이런 거 만들어줘야 돼요. 누가? 우리가? 누가? 어른들이. 그리고 우린 상식이나 도덕이나 이게 법규가 이미 낮춰졌어요. 우리나라처럼 공권력이 약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 경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국 경찰 문제 많습니다. 누구나 인정해요. 그렇다고 그들을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경찰은 국권력이 아니라 공권력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합니다. 공권력이 이처럼 무시되는 나라가 어디가 있고 공권력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해결해 줍니까? 경찰에게 누가 대들거나 경찰을 때리면 거기 경찰이 제대로 방어합니까? 그러면 뭡니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양아치, 조폭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의식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자의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삶의 목표, 그다음에 가치관, 자의식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개성을 외면적으로 나타내는 것,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의식으로 보면 곤란하죠. 자의식, 자의식에 충실한 것이 자의식이지 남과 다른 것 이거 아닌 거죠. 외모를 예쁘게 한다는 것 그거 아닌 거죠. 옷을 별다르게 입는다는 것 그거 아닌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심어줬습니까? 자, 우리나라 문제점들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격들을 보면요. 확실합니다. 우리 교조성 강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히 남자들 너무 교조적이에요. 근본주의자들이에요. 남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고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왜 남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왜 남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죠? 자신 있으면 듣는 겁니다.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자기랑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 됩니다. 이게 말 그대로 순환 시스템이에요. 서큘레이션 시스템인데. 근데 왜 우리 좀 부족해요? 너무 교조적이에요. 너무 권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나 어른 세대들을 무시하거나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젊은 세대들도 그렇지만 특히 나이 든 세대들은 이렇게 교조성을 버리고 권위적인 것도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젊은 세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젊었던 때 했던 그 행위를 여러분들의 자녀나 젊은 세대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약간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겪었던 실수를 다시 그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말 그대로 가이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살이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한이 많대요. 그래서 뭘 과거에는 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죄송합니다. 20세기 초가 아니라 그렇죠. 19세기 말이죠. 19세기 말인데 19세기 말인데 20세기 초까지 연결되는 흔히 말하는 증산교 계통에서는 해온 사상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는 어려웠습니다. 왜?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조선의 마지막 가게 되면 계급 모순이 심화가 돼서 전국에서 밀란이 벌어지죠. 일본 제국주의가 들어오죠. 다른 나라 들어오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식민지가 됐고 전쟁을 겪다 보니까 한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민족 전체 특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는데요. 근대 이르러서의 이런 기간을 빼놓고 나머지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임진왜란이라든가 또는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고구려 신나라 전쟁, 고구려 당나라 전쟁 이런 대전쟁 몇 개를 빼놓고 우리는 큰 전쟁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워가 없었다는 겁니다. 배틀은 있었습니다. 전투.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계세요. 거란군이 쳐들어왔다. 서희가 막았다. 또 있습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왔다. 40년 동안 강도 정부가 있어서 버텨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역에 가지고 있는 터가 되는 지정학적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큰 전쟁이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집단들처럼 엄청난 재앙을 겪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와 이웃한 투르크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역시 사라지면서 끝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갔잖아요. 오늘날 터키까지.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종족들이 역사에서 사라졌습니까?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동화된 거죠. 중국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역사입니까? 중국 역사가. 중국 역사는 정말 비참한 역사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은 큰 전쟁이 없고 거기 살았던 백성들, 집단의 구성원들은 크게 행복했던 게 아니죠. 크게 불행했던 게 아니죠.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이제는 좀 역사적인 엄살은 피해야겠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나 근대 이후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가 엄살을 떨어도 되지만 엄살이 아니라 실제로 고난을 겪었다 생각해도 좋지만 우리 전 역사를 그렇게 보는 것은 역사적 엄살이라고 보는 거죠. 저 역사학자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갖고 말하는 거니까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민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한 집단에게는 크게 두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즉 내부의 위기와 또 한 가지는 외부관계의 위기거든요. 이거를 대내관계 위기 또는 대외관계 위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식으로 말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계급 모순 그리고 또 하나는 민족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족을 주체로 삼기 때문에 민족 모순을 하나로 삼고 하나는 계급 모순이란 대내적 모순 하나는 말 그대로 주변 국가의 갈등인 대외관계 모순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 두 가지를 포함 수렴하는 것을 민족 모순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민족 문제 보게 되면은 통일의 문제입니다. 통일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분열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은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통일을 지향했는 것은 생물학적 정체성, 역사적 정체성의 문제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접근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북한의 해방입니다. 인권의 문제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같은 형제예요.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를 살펴보세요. 일본, 중국,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유럽을 살펴보세요.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못났으면 그렇게 하죠? 일제시대 때 우리 크게 저항 못했습니다. 초기에 많은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오게 되면은 우리 활동 많이 못했고요. 1940년대 들어와서 다시 무장투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자체 분열을 일으켜서 서로 적대감을 갖고 총불에 겨눠놓고 결국은 전쟁에 나서 수백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이상 다른 사람들이 삶에 큰 상처를 입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우리 정말 반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닙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동포가 아닙니까? 그런데 민족주의를 자처하면서 말만 열면 민족 그런 사람들이 왜 정작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동포들에 관해서는 관심을 안 갖거나 덜 갖죠? 왜 그들의 인권에 관해서는 북한 인민의 해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북한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잠깐 물어요. 도대체 당신들이 원하는 통일이 무엇이죠?
정책 통합이고 정치 권력의 획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세계관, 정치관의 실현입니까? 그건 당신들의 문제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입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보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능하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들이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게 해야 됩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죄는 있죠. 선택을 잘못한 죄. 그러나 역사의 흐름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서는 죄를 못한 것이죠. 우리 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북한의 인민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벵글라데시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루안다에 난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많이 있습니다. 시리아에도 난민들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터키 가게 되면 시내 곳곳에 시리아 난민들이 있습니다. 또 많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습니다. 동정심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NGO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십시일반으로 모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북한은 그들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했는데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나라 지식인들에게 묻습니다. 대학 교수들에게 묻습니다. 인권이라든가 민주를 그렇게 쉽게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그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관심 기울여야 되고요.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을 하고요. 그래야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 후배들로부터 아유 이런 한심한 인간들, 아무리 조상이지만 정말 한심하고 그 시대 지식인들은 무가치한 인간들이었네. 예를 들게 되면 제가 임진왜란 나라를 일어날 당시에 조선의 사대부 성리학자들, 그리고 조선이 멸망할 때 사대부 성리학자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저는 멸시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평가를 면할 것 같습니까? 지식인 여러분, 대학 교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해방과 인권, 그리고 특히 중국에게 종속된 현실을 파악해야 되고요. 이건 남북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일본 얘기하는데 일본도 굉장히 힘겨운 상대지만 중국 더 힘겨운 상대입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의식이 있습니다. 사대주의. 그 사대주의는 어딥니까? 중국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아이고, 제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문제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남한에서는 정말 통일 의지가 있는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때로는 앙케트 조사를 합니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들은 통일 의지가 미약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통일이라든가 특히 북한의 인권 해방에 관해서는 더 관심이 덜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확실히 남한 사회는 우리가 말하는 주사파들도 있고요. 친북좌파들이 있습니다. 이거 부정 안 합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통일이 필요한가? 우리 무엇을 위해서 통일을 해야 돼요? 북한의 인권이 이렇게 보장되고 북한의 해방이 된다면은 우리는 꼭 정적 통합, 통일이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시간을 두고 통일하면 되는 것이고요. 먼저 급한 것은 정적 통합이 아니라 북한의 해방, 북한 인민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통일관은 바로 이렇습니다. 북한 통일 의지 없죠. 북한이 무슨 통일 의지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히틀러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했습니까? 스탈린이 희생했습니까? 모택동이 희생을 했습니까? 그 시대에 많은 전제군주들을 보세요. 했습니까? 안 해요. 인간은 그런 것이고요. 특히 독재자들, 전제 권력, 전체 권력, 전제주의자들은 당연히 자신 개인의 일신만의 안녕과 자신 일신만의 행복, 부귀영화를 원할 뿐이지 백성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왜 통일을 원해요? 조카? 큰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그래서 북한은 통일 의지가 있다고 보질 않고요. 그리고 군사적인 위협은 늘 있고 어렵습니다.
정말 해줘도 너무합니다. 저는 역사학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역사학자들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분명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러 가지 미사일 요구와 가든 호도를 하더라도 이미 91년 이후에 어느 모든 나라에서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북한이 침략한 기획전쟁입니다. 이거 부정하겠습니까? 부정했던 시절이 있고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친 기억이 있죠. 그런데 적어도 전쟁이 누구에서 촉발되었건 간에 그 전쟁의 경험을 잊었나요? 역사학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했으면 학문을 통해서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든 것이 불확실성 시대, 특히 최근 현대는 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전쟁은 늘 상존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우리는 갈등관계, 때론 적대관계에 있고 북한은 우리를 공격한 적이 있고요. 중국도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우리의 통일이 마지막에 저지된 게 뭡니까? 중공군의 대거 남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역사를 안 배운 겁니다.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6.25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공군이 참여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몰라야 되죠? 왜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죠? 누가 그것을 막죠? 생각해 보세요. 통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통일을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 어디입니까? 저는 중국이에요. 두 번째 일본, 세 번째 러시아, 네 번째 미국. 이렇게 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과거부터 늘 얘기했듯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력은 첫 번째 중국이다. 두 번째 일본이고 세 번째는 러시아 일부, 즉 극동아시아죠. 극동시베리아 연해주 일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지식인들은 미국이 우리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고 우리 민족의 분단의 원인을 미국에게 돌렸습니다. 그거 사실인가요? 여러분들, 남의 말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세요. 남의 말을 의심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고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동물이나 기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무의지의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일단 남의 말을 턱없이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가 판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자, 동아시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저는 첫 번째는 우리 문제인데요. 우리 분단의 요인이 뭡니까? 국제관계입니다. 통일 방해하는 것도 국제 문제입니다. 경제 발전도 동아시아 세계 질서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범주도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것이 한국 지성계의 현실입니다. 질문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동아시아를 어디를 말합니까? 동아시아 범주를. 그럼 동북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아시아와 길첩한 관리를 맺고 동아시아의 관계가 우리 생존과 직결된다고 했을 때 동아시아가 무엇인가, 동아시아의 범주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한국사회, 특히 지식인들 간에 공통된 어떤 함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전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논쟁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한국 지성계 현실인데요. 반발할 사람이 있죠. 제가 누구누구 떠오릅니다. 우리 갇혀야 되고요. 끼리끼리 하지 맙시다. 제가 한중일 간의 갈등의 문제인데요. 동아시아 전체의 갈등을 얘기합니다. 제가 과거에 논문으로 발표했지만 최근에 낸 책이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 그리고 대안이란 제목인데요. 제목이 마지막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책은 바로 동아시아,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모든 영토 갈등과 배경으로서의 역사적 분쟁을, 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낸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습니다. 정치학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일부 했고요. 역사학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일부 했습니다. 아마 전체를 보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체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는 것을 하고 일단 이 동아시아의 갈등 문제를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의 문제는 제가 특별히 언급해야 되는데요. 중국, 저는 2003년도에 중국이 추진한 동북공정이 국내에 알려졌을 때 첫 세미나에서 고구려 박사를 받고 고령을 주도했던 고구려 연구의 주요 멤버로서 제가 발표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북공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치 논리이고 특별히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다. 제가 쓴 용어가 신중화 제국주의입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 성격을 띄우고 있고요. 지금 그것이 후진타오를 거쳐서 시진핑 정부이니까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중화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맞는 것이고요. 제가 그때 붙인 용어가 신중화 제국주의다. 과거의 제국주의와는 다른 신중화 제국주의다. 저 제국주의 싫어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 제국주의, 미국에 있는 제국주의 성격 싫어합니다. 반면에 러시아 제국주의 싫어합니다. 왜? 우리에게 피를 입혔으니까. 소비에트 제국주의 정말 싫어합니다. 그들 우리 분단과 6.25에 직접 책임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 일본, 서부 유럽, 그리고 소련, 그리고 중국 제국주의를 싫어합니다. 특히 지금 중국 제국주의와는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다대의식에 젖어 있고요. 잘못된 교육을 받아서 중국에 대한 불확실한 사실을 근거해서 높이 평가하거나 흠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말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제국주의를 몹시 경계하는데 그들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분석했습니다. 국제기구 장악이라든가 또는 남북 등거리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2013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된 거지만은 이미 2013년 9월과 10월에 시진핑이 주석이 되면서 발표한 것이 1대1로 전략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1대1로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AIIP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주셨던 피벗 투 에이시아 그리고 뒤를 이은 트럼프가 다시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인도태평양 전략이죠.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경제력, 중국의 경제력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중국의 군사력도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 따라서는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군사력과 중국의 군사력을 보면은 일본의 군사력이 질적으로는 우수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표면상으로 드러난 것은 중국이 갑작스럽게 후진타오 시절 때 해양 강국론을 시작을 해서 시진핑 정부에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육군과 함께 해군력을 급격하게 강화시킨 겁니다. 우리 항공모함 없습니다. 중국 있습니다. 한척 플러스 알파. 그리고 2020년까지는 플러스 4 또는 6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항공모함을 지금 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어떡하죠? 중국과 우리가 만약에 경쟁이나 갈등 관계에 들어섰을 때 중국의 항공모함 한 척이 우리 20km 바깥에 아니면 30km 바깥에 딱 정박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거는 특별히 다음 기회에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갈등, 특히 각 나라의 군사력에 관해서 제가 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도 역시 우리와 직결되어 있고요.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리에 관해 관계 하나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분명히 영토 갈등 부분이 있습니다. 두만강하고의 녹둔도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러시아 영토에 들어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영국권을 주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들의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 영토가 될 때 외교 관계 문제로 볼 때 우리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우리와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한편으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 상대를 제어하는 파트너로서 또는 일본을 제어하는 파트너로서 러시아의 가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유라시아 특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유라시아 특히 러시아의 지정학적 가치, 지정학적 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강의가 끝나가는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결국 동아시아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공동체가 필요하다. 우리 약소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소국입니다. GDP 대비 전국 세계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일부, 미국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시대는 동아시아 시대예요. 트럼프 정권 때 미국의 셰일가스가 발견되고 활용으로 인해서 인도가 떠올랐지만 중국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아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도 피봇해 이시아, 당시 힐러리 클린턴 장관도 역시 뉴 실크로드 전략을 발표했고요.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 가장 군사비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많은 지역, 가장 많은 역내 무역량, 이 규모, 가장 많은 대외 무역량, 그리고 가장 많은 달러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드리는 한국, 중국, 일본이 있는 좁은 인맥 동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약소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어려움과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온갖 고민과 온갖 공부를 통해서 대응 전략을 짜내야 되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을 하게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북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 국민들은 우리니까 우리 모두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 특히 국제관계 위기를 잘 인식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지도자와 정책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 특히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주체입니다. 이런 일에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대중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는 19세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또다시 서구 세력에 굴복해야 됩니까?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돼야 됩니까? 또다시 분단이 돼서 전쟁을 겪어야 됩니까? 그래서 안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을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새롭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19세기 또는 20세기 중반에 있었던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다 끝내고요. 제가 속해 있는 인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 기술 문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문명이라든가 기술력에 관해서는 더더욱 모릅니다. 다만 역사학자 입장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책임감에서 제가 조금씩 공부한 것을 토대로 그냥 재구성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상태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특히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제가 실수를 범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막 구체적인 사례는 들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지역에 특강을 가는데 저랑 같이 동승한 사람은 말 그대로 자연과학자고 공학자였었고요. 그 사람의 주된 전공은 바로 AI의 문제였습니다. 아시죠? AI. 인공지능이고. 제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더 됐나? 그 당시 때 학생들과 인류 미래에 대해서 한 학기를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 때 강의 내용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제가 인류 문명에 관한 담론들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과 같이 본 것이 바로 미래를 다룬 SF 영화입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시리즈부터 해가지고 바이센테니얼 맨, 그 다음에 그 유명한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가 뭐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은 AI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화들을 학생들이 보고 자기들의 견해를 적어서 발표하면은 저를 비롯해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요. 그때 AI는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었고, 그 다음에 AI를 만든 감독에게 제가 경외심을 느꼈어요. 아, 역시 인류의 미래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AI는 오히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이었거든요. 피노키오 아시죠? 피노키오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 AI란 영화라고 보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저는 AI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AI를 연구하는데 저랑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자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AI란 것은 결국 기술적 접근이고 과학기술의 문제잖아요. 이를테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IT, BT, NT, 그 다음에 그 외에 또다시 부재지는 T자들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AI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AI가 만들어진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어떤 인간일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인간성을 가져야만 될까요? 왜 인간이 프로그래머니까? 그가 가져야 될 인간성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현실적인 인류와 직결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저도 흔쾌히 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마 연구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제가 AI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를 좀 언급할 예정입니다. 자, 제 인류 문제는 결국 인류 문명에 관한 문제인데 역사학자로서 늘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최대의 전환기다. 이런 전환기가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유인원과 결별한 것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그러는데 600만 년 전 또는 400만 년 전 우리가 어렸을 때 250만 년 전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버금갈 수도 있고 아니면 쭉 내려와서 흔히 말하는 호모 사피엔스, 즉 네안데르탈인이죠. 아니면 호모 사피엔스. 이때가 거의 버금가는 문명의 전환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이 달라졌거든요. 인간이 인간 종류를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간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를테면 생물학적 계승성의 문제부터 재산권의 문제부터 그대 법률의 문제부터 해서 온갖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시대에 들어서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것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담론을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환경 생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다가올 AI와 연관된 이런 신기술로 인한 신문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언제 갑자기 AI가 등장할지 모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바로 이런 문명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 결론은 이거예요. 만약에 신문명이 도래하고 그리고 그 문명을 해석하는 로직, 논리가 필요하고 그 문명을 이끌어가려는 사상도 필요하고 그 사상과 논리에 근거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이거 중요하죠.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의 전환기마다 많은 집단들이 많은 민족들이 또는 많은 종족들이 자기 역할을 해왔어요. 우리가 예를 들잖아요. 서양 문명 같은 경우는 그리스 로마 문명인데 저는 뭐 그리스 로마 문명보다 그들에게 공급해준 그 전 문명을 더 높이 평가하지만 그리스 로마 문명도 있고요. 또 동쪽에서는 페르시아 문명도 있고 동아시아로 가게 되면 인도 문명도 있고 중국 문명도 있고 제가 설정한 동방 문명도 있죠.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그 시대를 대표해서 역할을 한 겁니다. 인류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새로운 문명의 해결 방법, 모델을 제시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면 안 되나요?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할을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꽤 오랫동안 우리가 주체적으로 인류 문명의 형성에 또는 인류 문명을 해결하는 사상을 만드는데 참여한 적이 없어요. 일본은 저는 부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21세기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보다 더 역동적이고 도전의식을 갖고 보다 더 삶에 충실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민족 역할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나쁜 의미의 민족주의나 국수주의나 또는 최근에 유행하는 종족주의가 아니라 그냥 소박한 어떤 한 존재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됩니다. 왜 우리는 남에게 얻어먹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거짓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볼 때 저는 우리가 인류 문명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현대 문명이 가진 한계는 분명합니다. 산업화, 정보화, 그리고 공간은 흔히 말하는 마을에서 도시로 변해서 지금 메가시티란 말을 쓸 필요도 없이 우리 한반도 남쪽만 하더라도 다 도시고요. 전 세계를 보더라도 이미 다 도시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여기 따르는 문제점들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자연과 우리 결별한 지 오래가 돼요. 일부 사람들이 화단을 통해서 때때로 백패커가 돼서 자연을 탐험하고 오지를 가는데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미 자연과 결별한 겁니다. 이래선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문명이 다가온 데면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 의에 대해서, 인간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되고 우리는 가치관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즉 변화됐지만 자연과 인간과 역사와 사회는 하나였다, 하나다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런 것들을 이미 감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20세기 초에 들어오게 되면 물리학을 통해서 현대 물리학으로 급격히 발전하죠. 아니면 생리학도 급격히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죠. 제가 말씀드린 철학도 있죠. 무정무주의도 있죠. 각각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현대 또는 근대 문명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적했고 그들이 추구했던 인간과 사회와 자연의 모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근대하기 전에 우리는 바로 그런 사상을 갖고 그것을 삶 속에서 향유했고 그 나름대로 또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린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앞으로 인간이 지향했던 새로운 문명의 모델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의 생물학적 정체성이라든가 저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에는 이미 각인이 된 겁니다. 저 지금 현대인이지만 제 DNA 속에는 아니면 제 문화적 인자 속에서는 1000년 전에 또는 1500년 전에 고구려 그 이전에 원래 우리 조선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언제든지 개화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개화가 돼서 폭발적으로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저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델을 고구리에서 찾았기 때문에 고구리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조선 계승성을 주장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랬다. 그리고 그 용어를 한편에서는 제가 비문명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쓰고 있죠. 문명은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불가피했습니다. 인간은 그때그때 닥친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반문명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또는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는 것뿐이죠.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해결하는데 일조로라는 것이 지금 반문명론자들의 선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현대 문명의 문제점은 지적하고 비판해야 되지만 그것 자체를 부정하게 되면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높이 사지만 한편에서는 다른 견해를 내세우는데요. 역사학자로 볼 때 인간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문명의 실체와 과정을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점은 있기 때문에 지적하고 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모델은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이론들이 있고 일부는 발표했지만 한마디 단어로 압축시켜 말한다면 non-civilization입니다. non-civilization, 즉 비문명이라는 것이죠. 문명도 반문명도 아닌 반과 비를 금을 합친 비문명이라는 겁니다. 이거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요. 단어 자체는 불교에서 따온 용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 부모님이나 특히 할머니에게 늘 들어왔던 이야기를 또는 외할머니에게 들어왔던 이야기를 제가 현대적으로 역사학자 입장에서 재해석한 게 불가한 겁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인류 문제의 문명사적 위기를 주장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non-civilization이라는 용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속도만 중요한 것이라 느림인 미학도 추구하고요. 그리고 가상체험도 중요하지만 생체험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접속도 중요하지만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접촉을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살을 부대끼고요.
사람과 사물이 만나서 부대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만나서 우리가 부대끼면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지향하는 비문명의 모습들이죠. 자, 앞으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합니다. 그 AI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는 제가 앞에 지적했습니다만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현대 문명이 가진 한계점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에 현대 문명의 한계점을 이란 주제를 갖고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제에서 크게 벗어날 주제에서 크게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약술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술적 문제도 있지만 민주주의라든가 시장 자본주의의 한계가 봉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는 해결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 사람들이 대안을 제시하지만 따뜻한 자본주의라든가 또는 착한 자본주의란 용어로 일단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강론적으로 방법론을 제시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거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요.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서 그 다음에 새로운 체제도 구상해야 되고 용어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역할을 가능한 우리도 함께 하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말한 우리 속에서는 저처럼 이제 저물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막 떠오르는 그런 가운데 하늘 가운데로 떠오르는 태양과 같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안과 극복 과제를 말씀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는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구체성을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대안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제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냥 평범하게 얘기한다면 한 개인으로서는 우리는 좀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가능하면 도덕성을 지향해야 되겠다. 제가 가능한이라는 말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적이기 때문에 현실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상을 추구하면서 더불어 살고자 하는 상생정신도 가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우리는 좀 우아해질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나라 영화를 보면 그렇게 쌍소리가 난무하죠? 쌍소리가 난무하는 것이 자유고 해방입니까? 왜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그동안 우리 문화를 호도한 사람들은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도 그런 피해를 받을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저열하게 양아치적인 삶을 강요를 하죠? 가능하면 좀 우아한 삶을 살면 안 됩니까? 그리고 교양 있으면 안 됩니까? 꼭 거칠게이지 그것이 소박하고 그것이 민중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러시아를 갔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조폭 같아 보인다. 엄청나게 큰 몸집에 머리도 빡빡 깎고 배가 이만큼 튀어났고 그 다음에 예의를 가리지 않고 더워서 그러지 못했던 우통을 벗어던 이런 무식해 보이는 러시아의 농부가 푸시킨의 시를 알고 있더라고. 우리 필요합니다. 우리 예술도 알아야 되고요. 시도 때때로 읊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싼 커피나 비싼 음식 마시는 대신에 책도 사봐야 됩니다. 왜 안 그러죠? 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용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감해야 됩니다. 이때 용감한 것은 거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의식에 충실하고 어떤 곳에서도 굴하지 않는 정신이 바로 용감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감동적인 영화는 브레이브 하트거든요. 마지막에 멜 깁슨이 주연했는데 그가 외친 말은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저는 고구려에게서 프리윌, 자유의지를 찾았습니다. 가능한 용감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이 전부 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존재감도 갖고 그 다음에 특별한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젊은 여러분,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요. 누구에서 조종당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늘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을 회복하고 논리성을 증강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사회 지금 창의력이 부족합니다. 옷을 화려하고 다양하게 입는다고 해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한다고 해서 창의성 있는 거 아닙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사물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 이것이 창의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예술가들이 많지 않잖아요. 창작 예술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자들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자연과학자들이 부족하잖아요. 일본은 23개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고요. 그 중에 꽤 많은 숫자는 자연과학자들입니다. 노벨상이 지표는 아니고 척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성을 띄우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세요. 우리 꽤 오랫동안 창의성을 잃어버리고 남을 의식하면서 그 어두운 그늘 속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지적으로 여러분들은 활개를 펴시고 스스로가 보고 창의성을 발휘해서 위대한 사상, 위대한 예술, 그리고 위대한 학문, 위대한 산업을 발전시키세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제가 학생들에게 얘기하지만은 사유를 해야 됩니다. 사유. 생각이 아니라 사유를 해야 됩니다. 사유할 시간이 없는 건 알지만 사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험도 직접 생체험을 해야 됩니다. 생체험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들었는데요.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좀 더 어려운 상황.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극한 상황, 한계 상황을 가능한 한 접근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속에서 실존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알아야죠. 그런 것 없이 실존을 논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작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상이죠. 그 외에도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삶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뇌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존을 체험했습니까? 아니죠. 실존을 체험한 사람들은 육사 같은 분들이죠. 만의 한용운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기억하지 않는 숱한 독립군들이 실존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 그들을 기려야 되고 그들을 높이 평가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실존을 체험했다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높이 평가해서는 곤란하죠. 그리고 기행을 일삼는 사람들, 남달라 보이는 사람들, 유별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존재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곤란합니다. 사물을 본질을 보시고요. 사람도 본질을 보고 평가해야지 드러나는 것 가지고 곤란하죠. 그러니까 예술가들 중에 보면은 진짜 실존, 치열한 이런 것 없이 기행으로서 또는 선언적인 문구로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데요. 끝을 내겠습니다. 저는 인간을 분류할 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현대인들은 정보인이로구나. 인포메이션이죠. 정보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인입니다. 노리지죠.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전시대는 지식인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지식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지성이라고 그런 겁니다. 단순한 파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들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사물의 본질, 자연과 우주의 비밀을 캐내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자기 인격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성인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지성인들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박사가 되면 뭐하고 교수가 되면 뭐합니까?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설정한 것은 지혜인이라는 거죠. 위스덤입니다. 지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걸 지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혜인은 지식의 유무와는 무관합니다. 학력의 높고 낮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상식을 갖고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건을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지혜인입니다. 이를테면 과거에 아메리카 인디안의 어떤 족장 아니면 캄차카반도에 살았던 코리족의 어떤 한 무당 많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의 이시크로스 옆에 살았던 한 샤만의 모습 이들이 지혜인이고요. 내 입장에서는 우리 할머니가 지혜인이었습니다. 현대적인 학문은 배우지 못했지만 많은 학문을 섭렵했고 지적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글을 썼고 책을 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독성을 겸비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자 했던, 그리고 절대 교만하지 않는 이런 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인이고요. 제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이런 사람이고, 제가 지향하는 인류 문화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물질적인 것, 현상적인 것, 급한 것, 화려한 것, 거대한 것, 탐욕, 권력, 이런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마지막에 한 말, 라이온 킹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삼바죠? 삼바처럼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멸망론이란 주제를 가지고 2013년도에 발표했던 PPT 내용을 가지고 2019년 8월 하순, 이 엄청난 어려운 시대,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제가 더 준비한 자료들은 추후의 상황을 봐서 2019년의 현실을 최단도로 반영하면서 가능한 짧게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000년을